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어지는 시간 동일하게 4분입니다. 예, 우선 조금 전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랑구와 재정자립도 물론 낮은 편입니다만은 과거 제가 정치인 막 시작할 때 국회의원 시작할 때가 21위, 22위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1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래에 있죠. 그런데 그걸 강남구랑 똑같이 우리가 대입할 수는 없겠죠. 뭐 옆인 노원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강북보다는 재정 규모도 크면서도 재정자립도도 낮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강남과 강북이 더불어 잘 살게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과세를 재산세 공동과세를 좀 해보자. 현재 50%입니다. 그런데 이걸 60% 높여보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가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우리 이승만 후보가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또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적지만은 1년에 매년 약 13억 정도 중랑구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종부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랑구가 좀더잘 살려면은 사실은 세금이 좀더 들어와야 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현실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드맵을 폐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부세 세제도 개편을 했는데 이 종부세가 혹시 이 후보님은 이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한번 좀 답변을 네. 주십시오. 서울의 어떤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 하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서울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논의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재명 당대표께서 성남시장 하셨을 때이 관련 아젠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이제 성남시에서 나오는 재정과 어떤 용인시라든지 좀 대형 자치구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어떤 좀 공동과세 형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첫 단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견해와 뭐 네, 이런 후보님. 부분을 모르시기 전에 그건 뭐 당내에서도 예, 네, 말씀하십시오. 주도권 후보님. 그건 토론이시니까. 사실관계 좀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교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저는 서울시 안에서 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신 근데 다시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 지금 다녀보면 진짜 경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물가 상황에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875원 대파가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한 대통령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후보는 오히려 저한테 문재인 정부 때 7,000원이었다. 일시적으로 기후 상황 때문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이 물가와 민생고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오히려 엉뚱하게 다른 이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세수가 작년에 무려 36조가 감소했습니다. 정말 역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자 감세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최근에 민생토론회 이름을 해가지고 천조에 가까운 그런 지금 공약을 막 살포했습니다. 과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께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집권 여당과 또 대통령이 우리 국민한테 해야 될 일인가? 당장 민생 예, 현장에서는 진짜 메말라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앞서 잠시만 짧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구로 재정을 가지고 공동과세 하자고 하는 것도 같은 범위에서 논의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팥값 논란 같은 경우는 좀풀 워딩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생각의 차이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